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복을 받자. 누구의 복을 받자고요? 동방박사. 원래는 동방박사가 받은 복을 받자. 아멘. 동방박사가 받은 복이요. 동방박사입니다. 원래 성탄절에 해야 되는데, 성탄절은 우리 심령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니까. 자, 동방박사입니다. 성탄절마다 우리가 항상 들었던 설교가 이 동방박사 설교인데, 저도 청교도를 만나기 전까지, 청교도에 오기 전까지는 이 동방박사를 설교할 때 점술가라고 얘기했어요. 점술가. 점술가가 뭐냐면 점술가.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보통 그렇게 다 일반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흩어진 나그네예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입니다. 동방박사는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점성가라 그래. 점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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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별을,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을 점성가라 그래. 그러나 사실은 점성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가 뭐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도 더럽게 많이 맞았어요. 하여튼 눈탱이가 방탱이 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애굽에 끌려가서 430년 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갈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는 또 뭐야,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핍박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흩어져가지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자생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요 로마는요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럼 뭐냐? 바로 오순절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그때 나옵니다. 야고보. 바로 그 야고보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형이요. 그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휙 퍼져가지고 가서 로마에 가서 불을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의 불을. 그러니까 로마는요 자생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평생의 소원이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모든 것은 다 로마로부터 로마에 의해서 로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로마로부터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니까.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뭐 교육, 문화, 사회, 언론, 헌법까지 그냥 다 로마란 말이에요.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이제 정복해서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로마 교회는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가르쳤을 뿐이지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렇게 이렇게 망해서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이제 살았지만 그들은 뭘 가지고 살았냐? 성경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예, 그래서 결혼을 해도 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어느 길로 오는지는 몰라요. 유다 지파로 올지 뭐 하여튼 베냐민 지파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다 르벤 지파로 올지. 그래서 모든 지파는 다 예수가 오는 길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으로 올지 미국으로 올지 소련으로 올지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도 몰라요. 좌우당한 오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요.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도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그러니까 형님이 죽으면 후손을 못 남기고 하면 동생이 장가들어서 형의 대를 잇도록. 그래서 우리도 양자 제도가 있잖아요. 양자 제도. 옛날에 돈은 많은데 제사 지낼 후사가 없어가지고 동생네나 형네에서 그 아들을 빌려와가지고 양자를 삼은 거예요. 입적을 시켜서.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점성가가 아니고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 보세요. 별을 연구하는 일반 사이비한테다가 예수 오는 걸 가르쳐 주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비록 이스라엘 나라에 살지 못하지만 저 외국에 타국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토는 본토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인간들은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꼭 지금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헌금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교회가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 아이고 교회라고 해서요 언제는 줄 아세요? 크기를 말하면 이단이 더 커.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천국에다 다 세워놨는지. 대순진리 가봐, 대순진리. 없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이즈 규모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비록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주가 오실 건가. 그걸 늘 깨어서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그래서 성도는요, 잘 살면 안 돼. 성도는요, 안 죽을 만큼 만들어놔야 신앙생활을 잘하지. 아니, 진짜요. 진짜요. 없는 사람은 아멘 하는 거, 이제.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보면, 그래서요, 그 원리를 안 사람들이, 아니, 천당에 가보니까, 자, 뭐, 세네카 소디라든지, 그 영계의 대가들이 이 천당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입신을 통해서 현장 중계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특히 오순절 이후에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에 의하면 그 초대교회에 의하면 수많은 영계의 사람들이 그냥 요 주일날 입신 들어가는 게 그냥 보편화된 거야. 지금 우리는요 성령의 은사를 갖다가 이게 건방져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거역을 하잖아 지금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지요. 성령은요 여성스러워가지고, 성령은 여성이요, 여성. 그래가지고 이게 삐지기를 잘하셔서 원하지 않으면 안 가버려요. 근데 초대교회는 원체 영이 싱싱하니까 막 성령 막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 도중에 입신이 들어가 버려. 입신이 들어가면 그냥 예배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입신 들어간 사람이 저 천당에 가서 베드로 만나거나 바울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대화하는 것이 그날 현장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금 우리가 미국을 가려 그러면요 여기서 몇 시간 타고 앉아서 열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 비행기를 타고 와도. 근데 지금은 전파의 힘에 의해서요. 뉴욕 특파원이 누굽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았는데 그 뉴욕의 특파원이 그냥 현장 중계를 해버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입신해가지고 천당 걸 갖다가 다 가서 여기 다 얘기하니까 그냥 그거 들은 거야. 그거 들어보니까요. 이제 갔다 온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갔다 와서, 어이, 자네 가서 갔다 와서 뭐 했는가 그랬더니, 내가 입신 들어가서 중계방송 모든 것도 주님이 시대가지고 중계방송 못 하고 있는데, 그냥 공개방송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또 인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말 못인데, 어이, 좀 얘기 좀 해서, 내가 우리 집이 천당 있던가 그랬더니, 천당은 있는데, 예, 자네 집은 계집이래, 계집. 왜? 무슨, 아이씨, 왜 나는 계집이야 그랬더니, 몰라, 하여튼 계집이요. 근데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유, 저 자매님, 천당 가서 내 집 봤어? 그랬더니, 봤어요! 봤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기와집이요, 기와집. 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현장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현장 중계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요, 영이 싱싱하니까 천당과 이 땅의 이 삶이 먼 것이 아니고, 자, 가까워진 거야. 일상화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요, 그냥 다 갖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냥 소유를 다 팔아다가, 이까 이거 천당 가면 다 있는데 이거 뭐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냥 이제 구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지라는 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게 복지가 이게 일반 정치에 들어가니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이용해버리면 안 되거든. 근데 모든 정치인들이 이 복지를 가지고 이놈들이 정책을 삼잖아요. 그럼 망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해야 돼, 교회가. 예, 사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국가에서만 안 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요, 그냥 영이 싱싱하니까 그렇게 그냥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 그냥 하나님 앞에 몽땅 다 헌신해버리는 헌신한 사람을 사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이 세상에다가 더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야. 요즘 사건 사고 보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농심이 그 하나에서 나왔잖아. 하나에서. 근데 형제난이 이렇게 가지고 우리 나왔는데 그래 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그 농심의 마크가 뭐예요? 그 형하고 아우하고 볕단 들고 하는 그 마크에서 몰라요. 옛날에 농심. 예.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그 얘기잖아요. 형이 이 동생네를 가보니까 농사가 잘 안 된 거야. 농사 아유 그래서 우리 동생은 말이야 애새끼도 많은데 어? 이렇게 갖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가지고 저녁에 자기 집에 싸놓은 볕단을 갖다가 쳐다가 동생 볕단에 다 싸놔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다음 날 또 이제 와서 보니까 아유 내 볕단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형 논에 가보니까 세상에 형의 볕단이 별로 없는 거야. 아이고 우리 형님 연세도 많이 듣고 앞으로 농사짓기도 힘드는데 이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요 저녁에 또 그걸 볕단을 지어다 또 형님 싸놓은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다 그러다가 하루 저녁에 둘이 만난 거야. 그것처럼 옛날에 농심이 그랬는데 옛날에는 다 형제간들도 그렇게 했잖아. 서로 다 막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아이고 우리 큰 누나도요 남매 호랑기기 때문에 연락 안 해버렸어. 그까지 그 뭐 죽이고 안 받으면 말지 뭐 우리 다 성격이 더러워갖고 안 보 하나도 안 왔어 하나도 안 와. 와 뭐 할 거야 그. 예. 그래 안 보냈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는 다 그랬는데 지금은 인정이 메말라져가지고 안 그래요. 참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영이 열리고 싱싱해져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 그래서 사람이 어려울 때가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로마에도 처음에 초대교회가 막 전파되면서 성도들이 다 힘들고 막 핍박받고 그럴 때는 영이 막 싱싱해서 막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막 영이 입신 들려서.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가 이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을 하면서 자유를 줬더니 지하에 있다가 공중으로 퐁 하고 튀어나 올라온 것부터 이게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카톨릭 같은 게 나오고 등방 종교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원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어디 가나요? 똑같아. 이 디아스포라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어렵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래도 그렇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우리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한 3일만 외국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리워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게 결국은 없어. 식당에 가면 물 공짜로 달라고 하면 물 공짜 주지 오줌도 내 맘대로 싸지 반찬도요 그냥 아줌마 반찬 좀 주세요 그럼 다 갖다 주지요. 일본 가서 여러분 그래봐요. 스미마셍 그래 하이 그리고 여자가 딱 쫓아와서 에이 리필 그때부터는 일본 말 못하니까 에이 이거 리필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엔하 그래 엔하 그래요. 돈 내라 이거 돈 내라. 그래서 일본 정식은요 전부 다 그릇이 요만해. 세상에 계란찜도 요만큼 주고요 닭광도요 한 세너 개 주고 나물도요 몇 개 한 젓가락 우리 한국 사람들 한 젓가락 먹으면 없어져 버려. 그런 너먹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하면요 아이 더러워서 내가 유럽은요 화장실에 가서 오줌 싸도 돈 내야 돼요. 물도 공짜로 안 줘요. 우리나라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인심 좋고 결국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도 고국을 떠나서 저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이 싱싱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고국에 있는 놈들은요, 이제요 번성이 되고 나라가 살만해지니까 요것들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메시하고 개뿌리 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거야. 뭐에 미쳤어요? 자기 종교에 미친 거야. 자기 자리에 미쳐 있는 거야. 대제상 자리 막. 그래가지고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요, 그 절기 때마다 7대 명절, 이 절기 때마다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한번 지내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려면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은 그 있잖아, 성전 그 정화 운동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죽기 전에. 그거 왜 그랬냐? 그게 예수님이요, 다혈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당함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부당함에 심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소련에서 지금 이제 살다가 이 나라에 와서 유월절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보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성전 돈 있어요? 그랬더니 나 러시아에서 가져왔는데요, 보따리 한 보따리 드리려고 그랬더니, 에헤이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러시아 돈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 돈을 바꿔야지. 그거 어떻게 바꿔요? 꼭 달러 이 환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딱 앉아갖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러시아 돈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100만 원인데 러시아 돈은 100만 원인데 이거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50만 원만 줘요? 100만 원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아, 이 성전에 들어가는 깨끗한 돈이요, 그 러시아에서 온 돈하고 똑같은 줄 알아? 그래가요 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서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양을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양을 제일 비싼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제일 비싼 거, 그러고 통통을 끌고 들어왔더니 그것도 성전에서 이거 양 바꾸는 놈들이 에이 까먼 불러가지고는, 그 뭐요? 그랬더니 나 이거요 성전에다 갖다 드릴 재물인데요? 그랬더니 에이 그것 갖고는 안 돼. 왜요? 내가 보니까 이거 병들었구먼. 아니요 건강해요. 수의사한테 내가 다 해고 비싼 거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삐 까보고 입도 핵 벌려. 아니야 이거 병들었어. 이거 갖고는 성전에 부정한 걸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바꿔줄게. 그러고 바꿔치기는데 세상에 여기는 100근짜리 양을 가져왔는데 30근짜리 양을 내놓는 거예요. 완전히 폭리를 취한 거예요. 폭리를.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다 그냥 데려부셨잖아요. 바로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고국에 있는 놈들은 이직거리던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새끼들은 이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에 있는 놈들은요 메시하고 지랄이고요 자기들 돈 아니함 이런 거, 또 아니아이가 갑자기 나와버리네. 자기의 아니함을 위하여 이름을 그렇게 잘 지어야지. 아니아이가 뭐여? 아니함.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고 엿다고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뭐냐, 이 디아스포라에 있던 동방박사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 별의 축복을 줬어요. 별의 축복.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받은 복이 뭐냐, 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느냐, 별의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별의 축복. 무슨 축복이요? 별의 축복.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별을 축복하여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거대하니까 때가 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뭐냐, 별의 복을 주셔서 별의 축복을 줘서 별들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요.
자, 별의 축복입니다. 별의 축복. 이 그래서 동방 박사가 받은 복이 뭐냐? 별의 축복이에요. 별의 축복. 그러니까 별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인도함. 우리도 별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앞길을 알아요. 인생은요 절대 자기 혼자 못 살아요. 자기 혼자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실 때 이끄실 때 다양하게 이끄세요.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요 이 그냥 각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도록 했어요. 별의 인도함. 기다리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별의 복을 받아야 돼. 별의. 그러면 이 별의 축복을 받은,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까지 와요?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온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결국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려면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별을. 그러면 이 별은 뭐냐? 물론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은 말 그대로 별이요. 스타요. 스타. 저 하늘에 있는 스타란 말이야. 아멘.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별이 뭐냐? 첫째는 목자의 별이에요. 목자의 별. 예, 목자의 별입니다. 목자의 별. 목자의 별이에요. 목자의 별. 목자의 별입니다. 목자의 별. 계시록 1장에 보면 예, 일곱 별이 나오는데 일곱 사자라 그래요. 일곱 사자.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것은 소아시아의 예, 소아시아의 그 일곱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일곱 촛대가 뭐냐? 바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의미하고, 일곱 별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사자.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목자의 별을 준단 말이에요. 목자의 별. 아멘이요? 목자의 별을. 그래서 이 시대는 목자를 잘 만나야 돼. 목자의 별. 목자의 별을 잘 만나야 돼. 목자의 별. 목사님들도 목자의 별을 잘 만나야 돼. 목사님들도요, 자기 위에 목자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일명 멘토라 그러잖아요. 멘토. 멘토가 없는 독불장군 유아독주는 불행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목자의 별을, 목자의 별, 이 목자의 별의 복을 받아야 돼. 아멘이요. 특히 이 시대는 그래요. 이 시대는 참 그렇습니다. 텔레비에 나온다고 해요. 그분이 진짜가 아니에요. 텔레비는 돈만 주면 나가요.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가지고 헌금 팡팡 기독교 방송에다 CTS에다 내면요 제일 좋은 자리다. 좋은 시간대에 줘요. 아예 CTS는 설교 방송이 시간대마다 다 헌금이 달라요. 예. 그래서 제일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9시요. 근데 요즘엔 좀 당겼다대. 옛날에는 9시 뉴스가 메인 뉴스잖아요. 그래서 그 9시 뉴스의 앵커가 최고의 앵커예요. 근데 요즘에 8시로 좀 이제 앞당겼는데, 바로 8시, 9시 시간에 뭐냐? 가장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배정을 해요. 뭐 하면요? 후원금을 많이 내면. 그래서 이제 방송 선교라 그래가지고 돈을 받기가 좀 그러니까 선교비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전파 선교사로.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다 해줘. 그러니까 그게 물론 뭐 능력이 있으니까 큰 교회를 세웠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설교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말이 맞는다고 볼 수도 없고 꼭 틀리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요. 그것이 예. 이게 장경동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자의 별을 줘. 목자의 별. 아멘. 그래서 이 시대는 목자를 잘 만나야 돼. 목자. 그래야 내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요즘 설교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그런 설교를 해요?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자고 가르치지. 누가 천당에 대한 설교를 해요? 참. 여러분 시트에서 설교 들어봐요. 누가 천당에 대한 설교를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내 승리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끝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냐? 목자의 별을. 그럼 막 기교가 있고 막 그런 걸 말하느냐? 안 그래요. 예, 바로 누가 복음을, 예, 원색적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리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소크라테스를 백날 얘기하는들 우리 생명에 뭐가 도움이 돼요? 막 유명한 막 보면 뭐 유럽의 위대한 사상가가 뭐라고 말을 했고 뭐 공자가 뭐라고 했는데 근데 어쩌라고? 공자가 어떻게 해요? 공자가 우리의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복음. 그걸 우리는요 막 실력 있는 설교라고 떠드는데 안 그래요. 복음이요.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의 이 별을 보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목자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비극이 일어나.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 지금 왔어요. 근데 보통 보면 왕은 어디서 나요? 왕은 보통 왕궁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줄 알고 바보들이 이제는 예루살렘까지는 별을 보고 오다가 아유 이제 별이 오지 말아요. 이제 귀찮아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갈게. 뭐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들의 상식을 가지고 헤로당처럼 가요. 헤로당 있는 궁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요?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그랬더니 헤롯이 양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깨닫고 이제 이들이 돌이키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세 살, 이 한두 살 먹은 아기들이 다 헤롯에게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사단의 저항이 이렇게 센 거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올 때도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므로써 사람들이 막 애국했잖아요. 자기 자식 죽은 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교 피가 떠올라요. 사단이가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별로부터 눈이 떨어지니까 비극이 일어났듯이 우리는 목자의 별을 잘 바라봐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개척교회 때나 내가 지하실 살 때나 목사님이 필요했지. 이제는 나도 말이요 사업을 하고 이제는 나도 좀 대가리가 컸는데 내가 뭐 목사님 그런 비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별을 잘 쫓아가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와 비극이 뭐냐. 어저께도 상담을 하나 제가 받았는데 결혼식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좀 쉬려고 쉬어서 문구도 좀 만들어가지고 감사 인사를 이제 보내려고 이렇게 문자를 쭉쭉쭉쭉 보내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내 핸드폰에 입력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무뚝에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하도 전화를 나는 막 모르는 사람 많이 받으니까 그냥 이제 의뢰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 그래요. 아이 뭐 얼굴 없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내가 이제
예, 웃으면서 그렇게 했더니 처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는 지인을 한 분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갖다 이제 소개를 한다는 거야. 그래요, 감사해요. 나는 교인 소개해 준 게 제일 감사하대. 목사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인데. 그랬더니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분이 어디 사냐니까 수원 건성구 호매식동에 사신대.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가까운데요. 건성군데 우리도 걸어서는 못 오죠. 그러더라. 아니 걸어서는 못 오지. 구가 얼마나 큰데 걸어서 와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양반이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쭉 가서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교회라는 거야. 이상한 교회라.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를 나오라 그랬대. 몇 년 다녔는데 그 교회는 안 다닌다고. 그 다니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해서 지금 교회를 잠깐 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갔다가 이제 연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대뜸 물어봤어요. 정강욱 목사님 그분이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정강욱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아이고 그럼 우리 교회도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 라인인데 그 파이프라인인데 정강욱 목사님 싫어하면 일단 우리 교회는 못 됩니다. 아이 그래도 목사님 아무개인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막 정강욱 싫었는데 그래서 왜 정강욱을 싫어하냐 그랬더니 그 무슨 뭐 자기를 그 인도하는 뭐 요양보호사인가 뭔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정강훈을 씹는다는 거야. 막 그 사람은 뭐 반스 목사고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랬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강훈 목사님을 모르는데 정강훈 목사님 나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막 계속 설득했대.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게 급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급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내 유튜브를 좀 보여주시오 그랬어. 유튜브 들어보라고 그랬대. 내 유튜브 요즘 이제 정강욱 목사니까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시간대가 너무 크니까 처음 서신자들이 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을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청교도 전도사니까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면 나는 이제 지금 전도사 청교도 말씀 전도사니까 내가 좀 쉽게 내가 하는 거니까 좀 들어주라고 했더니 목사니까 유튜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쳐줬어요. 남기수 TV 수원사랑제일교회 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청년이 그 쇼트라고 그 짧게 한 10분 미만 된 그걸 요약을 해서 된 게 있으니까 좀 그것을 찍어다가 듣게 해보라 그랬어요. 그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듣고 아,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다. 그러면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라 그랬어요. 왜냐면 일단 정강욱 목사님을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그게 고쳐질 때까지 이 소트 이게 우리 여러분들도 가서 막 한 시간 넘게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찬송도 다 빼버리고 말씀만 우리가 지금 이거 한 시간 몇 분 넣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성재 친구가 그거를 요약을 해서 액기스를 해가지고 좀 해놓은 거 있어요. 그게 막 천 명도 들어가고 그런 데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목자를 잘못 만나니까 패려버리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래서 본인은 누구냐 이렇게 자기는 성남사인데 그다 정강욱 목사님 몰랐는데 19년도 강화문에 그때부터 이 목사님을 알았고 본인이요 막 가슴이 그냥 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변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목자를 잘 만나요. 목자를 목자 아멘.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저항을 하잖아 사탄이가. 막 정치 목사, 반스 목사, 막 이단 막 이렇게 몰아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이요. 목자입니다. 목자. 참, 목자를 잘 만나야 돼. 그리고 목자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가끔마다 이제 식사를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할 때는 옛날에 나 10년밖에 없어 마음이 급해 그래서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90살까지는 100살까지 사시냐 아니야 나 10년밖에 없어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70이니까 10년이면 80살까지밖에 사역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일한다는 사역이니 일한다는 게 마음이 막 급하다 그래요 마음이 급하다 그리고 이렇게 막 저 강단에서는 막 확확 그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게 사택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식사할 때가 가끔 있는데 가서 이제 해보면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 열인지 몰라요. 참 열이고 네,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시대에 좋은 목자를 만난 거예요. 나는 좋은 목자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목자가 목사님들도 목자가 있어야 돼요. 유아 독주는 놈들은요, 그건 비극입니다. 목회 안 돼버리잖아요. 목회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는 목회가 되는 시대가 아니야. 거기다가요, 참나, 목자가 없잖아, 목자가. 그런데요, 우리는 목자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공급을 받잖아. 은혜를 공급을 받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예, 목자의 목자를 귀하게 여기고 목자의 별을요 별에서 눈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한동안 한동안 에이 전 목사님 따라댕겨봐야 막 골병만 들지 뭐 사기꾼 소리만 듣지 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초창기는 청교도 카드도 만들었지. 그때도 4대 사업을 옛날에 했어요. 근데 이제 예, 그때도 그래서 999 번호가 있어 우리가 999 010999 우리 전 목사님이 111이요. 전화하고 싶으면 111로 해보래. 999 더럽게 쉬우니까. 그때도 뭐 보험 카드 이렇게 4대 사업에다가 이제 중단이 안 하고 다시 지금 시작을 했는데 하 그런가다 보니까요 막 오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속상해가지고. 목디스크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에이까지 넘고 좀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선거 때는 다 나가서 했는데 말씀 집회는 막 옛날처럼 보따리 싸고 안 해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소홀이 되니까 내가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이 이거요 내 영이 안 살아나는 거야. 흐르질 않는 거야. 흐르질 않아요. 그 영의 흐름이 내가 가끔 하다가 우리 정강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 목사님 미쳤나? 아 왜 자기 교회나 이래서 기도하지? 왜 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럼으로 인해서 영의 흐름이요. 내가 민수기를 요 말씀을 듣다가 이 원리를 알고는요. 통곡을 뻔해서 통곡을 뻔해 맞다 이거다. 그래서 내가 잠시 청교도도 안 가고 말이야 조금 쉴 때가 있었는데 확실히 내가 교회에서 해보니까요. 내 영도 죽지만 성도들의 영도 안 살아나더라고. 이게 영의 흐름이에요, 영의 흐름.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밑에 붙어 있는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나는 이걸 경험해 봤어요. 목사님하고 잠깐 딱 이게 끊어져 보니까 확실히 안 되더라고. 청교도 말씀도 하기도 싫고 해봐야 뻑뻑해.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됐어요. 이 회복이 되고 목사님하고 계속 이런 관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내게 이 영이 흐르니까 이 말씀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요 기도할 때 1순위로 정강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애새끼들이 아니고 일단은 전 목사님부터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해.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나한테 흐르는 거예요. 그걸 그 원리를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김충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김충기 목사님이 천당 가고 없으니까 아들을 데려다 놓잖아요. 아들을요. 그게 다 원리예요. 돈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원리예요. 그 아들을 놓고 이렇게 해야만 그 김충기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때 그 영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요 조금만 교회가 크면요 자기 스승을 물어보래요. 이게 건방인 거네요. 영적인 건방이거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아무리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사실은 스승보다도 더 큰 교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스승이요. 그 스승을 늘 앞두고 이렇게 목자를 앞두고 기도를 할 때 그 영이 나한테 흐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형제별이에요. 형제별. 육신으로는 형제 자매가 뭐예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이지만 말하는 거지만 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별이란 말이에요. 형제별. 형제별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가 비록 그런 고난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니까 그 형제들이 살고 부모가 살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유아독전 없어. 독불장관 없어요.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형제가 중요한 게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영성이 뛰어나도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기간에 아주 영적으로 이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예?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 그게 아니요.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해요.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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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하나님이요 직접적으로 위로 안 해요.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위로하실 때가 있어. 위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누구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을 해.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시험도 들지만 보통 위로도 받잖아요. 그 사람의 위로가 중요해요. 우리가 의지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지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요. 의지의 대상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를 주고 우리에게 형제를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그런 형제 자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다가 형제의 별을 준단 말이에요. 나한테 형제의 별을 줘요. 형제의 별. 그래서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다 누나들이 우리 키웠잖아요. 그죠? 형아들이 키워줬어요. 집에서는 형하고 막 뒤바꿔 싸우다가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맞아갖고 코피 터지면요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싸우고 그 새끼가 코피 나서 집에 가면요 형아를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형아가 막 날 두들겨 패요. 그러면 나는 갈 데가 없어. 아 그때 외롭대. 예? 형아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놈은요 깐죽깐죽 까불하고 발로 걷어찼더니 두들겨 맞았다고 지 형아를 데려와요. 그러면 막 형들이 막 두세 명이 쫓아와서 우르르 이 새끼가 막 그러면요 아이고 참네. 이게 형제가요 중요한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이 형제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자식을 낳으면요 부모들이 그냥 언니한테나 누나한테나 형한테 다 맡겨놓고 일 나가버리잖아. 그럼 보통 형들이 지도 어린 놈이 지 동생을 키우는 거예요. 누나가 지도 어린데 지도 키워. 고무줄 막 고무줄 따따따따 비행기 막 이렇게 하고 백두산 버전에 이거 하면서 동생 우리 동생 어디 갔지? 저기 있다고 동생 챙기고 말이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형제가 중요해요. 영적인 것도. 그래서 내가 신앙의 성장과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는요, 형제가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서로 전화번호를 다 교통해야 돼. 핸드폰 나왔고 맨날 다른 데도 만나서 다른 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믿음의 형제들과의 해서 서로 공유하고 신앙을 공유하고 서로 기도하고 집사님 기도 좀 해줘요. 이렇게 서로 공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다 구역도 만들고 그 이유가 소그룹을 다 만든 거예요. 그거는요 뭐 그냥 구역 예배 드리면서 떡 먹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농담 따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영적인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한 떡에 대해서 얘기라고. 형제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서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세 번째 심령의 별이란 말이에요. 심령의 별. 자 심령의 별이요. 심령의 별이 떠오르기까지. 아멘.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한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목자고 우리는 형제의 별이지만 그러나 뭐냐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 떠오르게 하는 별이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아멘이요. 이게 떠오르는 별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 별을 이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그렇게 딱 하고 내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기도가 어느 정도 딱 끝나면 눈을 감고요. 그다음부터는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막 큰 찬송으로 막 주여 삼자가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는 좋으신 하나님 또하면 그 다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또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조용 그걸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다면은 그 다음에 좋은 찬양을 쭉 부르면서 이제 주님 앞에 흔들흔들 하면서 주여 이 시간 내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실 말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 듣는다. 이거를 마음의 별이라 그래. 마음의 별. 심령의 샛별이란 말이야. 그래서 네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동방 박사는 이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오다가 별로부터 눈이 떨어지니까 비극이 일어나듯이 우리는요 이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 별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동방박사가 받은 축복은 뭐냐? 별의 축복이요. 이 별의 축복은 뭐냐? 인도자란 말이에요. 인도자. 아멘. 다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도 인도하는 거고 형제도 나를 인도하는 별이고 심령에 떠오르는 별도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박사가 받은 이 축복, 별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아멘이요? 자, 그래서 별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별을 줘요. 목자의 별, 그 다음에 형제의 별, 그 다음에 마음의 샛별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별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가냐?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어요. 절대 별에서부터 눈이 떨어지면 우리 베들레헴 못 가. 베들레헴이 어디요? 떡집이요. 그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보좌, 주님 계신 보좌까지 우리가 나가려면, 끝끝내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되냐?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 별의. 여러분 다 별의 인도 한 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선고합니다. 목자의 별, 형제의 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주여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또 저 천당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터져 돌아갑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전에서 날마다 날마다 매일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하늘에 상달되어 놀랍도록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부흥도, 전도도, 영혼 구원하는 일도, 예수왕국 복음통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오니 성령이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흩어져 돌아가는 걸음을 복되게 역사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구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좀 교회 장소를 넓은 데로 옮기려고 좀 옮겨서 뒤쪽에 조금 막아서 퍼스트 모바일 좀 사무실을 좀 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점심 먹다가 내가 주인하고, 이 건물 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잊어먹었대요. 지난번에 내가 부탁한 거를. 그래서 요 지금 요 창고 절반만 우리한테 달라 그랬어요. 절반만 달라 그래서 오늘 꼭 자기가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셔서 지금 요거 이제 절반만 하면 요 바로 요 뒤쪽에 절반만 우선 다 먹으려면 밑에 사람이 안 내줄 것 같아서 살살 먹으려고. 그래서 요 절반을 딱 어느 정도 하면 포스트 모바일 요 사무실을 평일날은 이제 아이들이 쓰고 주일날은 우리가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 대안이하고 내가 대안 목사하고 그렇게 서로 상의를 했어요. 월세도 지가 낸대.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 나보고 그래요. 대한 목사님이 맨날 목사님 내가 월세 주는데 왜 안 줍니까? 맨날 나한테 따지는데 아 기다려 봐마 좀 기다려 봐.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게 기도하셔서 그래서 절반만 딱 하면 우선 거기다가 사무실에서 평일 날은 이제 버스터 모바일 쓰고 주일 날은 우리가 여기서 아예 이제 다 쓰려고 그래.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간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